그 주제는 왜안 넘어가지? 다음으로 있다. 여행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을 잘 못하지만 이제 곧 이제 백신도 나오고 여러분 백신을 맞고 여행을 다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여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이용해가지고 외국인하고 그 서로 교류를 하면서 여행을 할 건데 그 과정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요거에 이제 오늘 이제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로를 잘 알기 위해서 서로 소개를 할 건데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켤게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같은 방에 있으니까 서로 잘 알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잠깐 좀 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들이지 못하고 1인당 10초, 10초만 드리겠습니다. 10초. 그래가지고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본인의 성함이 뭔지, 그리고 어디에 사시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딘지. 요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순서는 지금 옆에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맨 위에부터 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위에 있네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젤코바 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최세리 님이 하시고, 이렇게 쭉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죠? 그 선생님이 보시는 순서랑 저희가 보는 순서가 좀 달라요. 다른 그래서 거예요. 네, 제가 안 본 맞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 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막 이름이 막 바뀌고 있어, 지금. 제 뒤로 가려고. 오케이. 자, 지금 보이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웅이고요. 해로우고요. 저는 지금 노르웨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저는 핀란드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끝입니다. 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제코바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젤코바 박정숙입니다. 고향에서 살고요. 코로나 끝나면 이탈리아 남부를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김성환님. 김옥정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김옥성이고요. 집은 가천이지만 지금 집을 지리산에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위해서 지리산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님. 네, saluton, mi estas Kim Song-a, kaj Esperanto nomo estas Bella Pino. Mi loĝas en Gwangju. Mi volas vojaĝi post pandemio en Hispanio. Kun Ah, mia 뭐네? filino, Hispanion. Hispanion. 뭐네, 이게? 네, Yes. 감사합니다. 네. 땅콘. 예, 저는 이충원이고요. 에스페란토 이름은 디안토입니다. 밀양에 살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루마니아에 꼭 가고 싶어요. 루마니아. 네, 끝. 좋습니다. 네. 이게 자꾸 바뀌고 있네요. 바뀌고 있지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로? Saluton, mi nomo estas Cristallo Hansuki입니다. 지금은 서울에 있고요. 제가 집은 마산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포스트 팬데미오, mi volas voyage al Mexico. 멕시코. 네, 알겠습니다. 자, 최숙희님. Yes. 네, 체스키 마테나입니다. 저는 수원에 살고 있고요. 코로나가 끝나면 쿠바에 가보고 싶어요. 네. 좋은 나라죠. Yes. 네. 감사합니다. 잠깐. 자, 그 다음에, Yes. 최세린, 피아노. 네, 저는 한국 이름은 최세린이고 에스페란토 이름은 피아노고 현재 서울에 살고 있고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루만토, 김영식님. 예, 저는 김형식이고요. 에스페란토 이름은 루만토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고요. 저도 우리 피아노님과 마찬가지로 어디든지 하여튼 뭐 끝나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란님.
안정희님. 네, 저 미라입니다. 에스페란토 이름 미라이고 한국 이름 안정희입니다. 저기 전라남도 순천에 살고 있고요. 저도 저를 부르는 곳 어디든 가고 싶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군데를 찜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나이팅갈로님. 최영숙님,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마이크가 아주 그 활성화가 아예 안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안 되는 분도 계시고, 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기소개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는 상태라서, 저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여행에 대한 욕구가 되게 큰 거를 제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강좌가 더 효과적이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백신도 맞으시고,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되게 활발하게 진짜 여행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걸 알아두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설문조사를 먼저 했죠. 그래서 이 강좌에서, 뭘 얻고 싶은지 그거를 먼저 여쭤봤는데, 그거를 같이 좀 한번 보고, 요거랑 지금 목표가 맞는지,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은 애토 글쓰기는 물론 애토를 활용한 해외여행할 때 예상되는 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싶다. 될 거고요. 예, 경험을 하게 해드릴 거고 그리고 다양한 애토 여행의 경험을 듣고 애토인들과 연락방법 노하우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무엇을 모르는지 확실히 알고 싶은 게 첫 번째 목적이다. 제 강의가 그렇게 그 무엇을 모르는지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미쿵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여행할 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배우고 싶다. 네, 그렇게 아마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글쓰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이번 강좌에서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시험 보는 글쓰기 방법은 다른 데를 찾아가셔야 되는데 그 대신에 적어도 여행을 할 때 글쓰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스포르타 세르보의 활용법 같이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아미쿠모와 페이스북은 이용해 봤는데 파스포르타 세르보는 아직 몰라서 배우고 싶다? 예, 잠깐 제가 그 알려드리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하게 친구 사귀는 방법을 알고 싶다? 네. 그 다음에 파스포르타 세르보 활용을 하고 싶다. 해외여행의 꿀팁을 갖고 싶다. 그 방법도 이번 강좌에서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써주셨는데 거의 그 제가 생각하는 이 그 주제랑 되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다르다고 하면은 제가 그쪽으로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강좌 끝나면은 여러분이 그 목표하셨던 것을 다 갖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여기 해로운님의 애토를 통한 다양한 여행 경험이 궁금했고 궁금한 거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해외여행 쉽고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여행 경험담 많이 들으실 거고요. 해외여행에 필요한 정보 제가 드리기도 하겠지만 만약에 부족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행 시 파스포르타 세르보의 활용법과 여행지에서 에스페란티스토에게 편지를 쓰는 법 알고 싶어요. 네, 그것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얘기를 좀 앞으로 한 시간 정도를 드릴 것 같은데 저는 그 에스페란토를 사용해가지고 여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 그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데 그 10년 정도 되는 그 꿀팁을 오늘 노하우를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 강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제가 여행했던 그런 그 역사 기록들을 다 이제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에스페란티스토랑 연락을 했는지
그 방법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정리해봤더니 제가 그 지금까지 에스페란티스토들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했을 때 한 5가지 정도의 방법을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하나씩 이제 알려드릴 건데 일단은 저는 이메일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화번호도 그렇고 뭐 전화 요금도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은 이메일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각 협회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웹사이트도 제가 이용을 했다는 거를 나중에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 모임이나 협회나 사람들을 찾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것도 약간 좀 짚어볼 것이고 이해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나. 그 다음에 파스포르타 세르보. 네, 원래 맨 처음에 제가 이 강좌를 기획했을 때 파스포르타 세르보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중심에 놨는데 이게 왜 좋고 왜 나쁜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없애지? 아미쿠무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그 에스페란티스트를 만나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면은 제가 그 지금까지 여행했던 나라들을 그 지도에서 색칠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되게 많이 했고 지금 제가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데 노르웨이가 제가 태어나서 방문해 본 나라 중에 지금 56번째 나라예요. 56번째.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이용해서도 여행을 많이 했고 그 전에 에스페란토를 이용하기 전에도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약간 하늘색으로 표시된 것은 제가 에스페란토를 알기 전에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알았더라도 에스페란토를 쓰지 않고 여행한 데가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에스페란토를 이용해 가지고 여행을 해봤거나 적어도 가서 에스페란티스토를 만났던 곳을 제가 녹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지금 아이콘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콘을 보시면은 제가 어떤 방법을 그 이용해 가지고 에스페란티스토를 그 나라에서 만난지를 제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뭐 이메일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을 이용한 것도 있고 파스포르타 세르보를 이용한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 협회의 웹페이지를 이용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미쿠무를 이용한 그 것도 있고 다 모든 방법 다 활용해가지고 제가 여행을 했고요. 좀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메일을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메일을 많이 썼고 근데 페이스북이 생기고 파스포르타 세르보 알고 그리고 아미쿠무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그 연락하는 루트가 좀 다양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메일을 안 쓰는 건 아니고 또 이메일을 써야만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이 아예 안 돼요. 중국은. 그리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이메일을 주로 사용했고 쿠바 같은 경우도 좀 지금은 좀 다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지만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제가 2016년에 갔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메일도 굉장히 힘든 그런 여건이었어요. 인터넷이. 그래서 이메일을 주로 이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그 어떤 방법이 좋고 어떤 방법이 나쁜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메일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그 여러분이 여행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야르리브로라고 이 에스페란토 연감인데요. 그죠? 야르리브로.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에스페란티스토들의 그 연락처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르리브로는 다시 말하면은 그 에스페란티스토들의 이메일이 담겨있는 그리고 뭐 이메일 말고 전화번호 담겨있고 다른 것도 담겨있지만 그런 그 연락처의 주소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소록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연락을 할 수 있고 지금 제 카메라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그 연감 두 개를 지금 갖고 있는데 하나는 2015년 거고 2017년 거거든요. 다른 거는. 근데 이 연감에
그 안에 보면은 되게 여러 그 사람들의 그 연락처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거는, 이메일 주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1대1로 연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혹은 그 도시의 대표나 부대표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걸 이제 델리기토라고 하는데, 델레기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표 전화 같은 거죠. 대표 연락처.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하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뭐 소개시켜주고 해가지고, 그 나라의 한 명한테만 연락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쭉 연락이 갈 수가 있다. 이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왜 야르리브로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야르리브로는 세계협회, 에스페란토 세계협회 우에아의 회원이 되시면은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그 책으로 받지 않더라도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고 그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셔가지고 우에아에 접속을 하시면은 그 접속하는 회원에 한해가지고 이 야르리브로를 인터넷에서도 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소를 따가지고 사람들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이메일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여행을 했느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제가 맨 처음에 그 본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가지고 사람들하고 연락을 한 거는 제가 2014년에 그 남미 여행을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다시 또 보여드릴 건데 남미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야르리브로에 있는 그 이메일 주소를 다 카피를 해가지고 다 복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쭉 그 연락을 돌렸어요. 내가 남미를 갈 건데 나를 뭐 이렇게 좀 그 챙겨줄 수 있느냐 이런 류의 이메일을 썼었고 그래서 지금 그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정말 되게 좋은 경험을 했거든요. 이 그 에스페란토를 통해 가지고 여행을 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여행하고 약간 다른 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이 에스페란토로 여행을 하면서 그 책에 가이드북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데를 되게 속속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도 보시겠지만 뭐 제가 요거를 여기 보시면은 뭐 가족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가는 삼바 축제에 가가지고 제가 막 춤을 추고 막 누르기도 하고 뭐 협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되게 뭐 브라질의 그 축구장을 같이 사람들하고 관람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에스페란토를 이용했을 때 다른 그냥 기존의 그 가이드북 보고 가는 그런 여행하고 약간 차별이 되는 그런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뭐 이를테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같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저녁을 먹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은 뭐 쿠바도 제가 갔었고요. 2016년에 이거를 어떻게 없애지? 없앨 수가 없네. 예. 쿠바도 갔었고 뭐 쿠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쿠바 하면은 뭐 중고차들 많고 또 뭐 데킬라 뭐 럼 뭐 쿠바 리브레 뭐 이런 술도 많고 뭐 하바나 클럽 이런 것도 많고 그런 이제 뭐 19세기에 보존된 그런 건물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여행지를 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에스페란토를 통해 가지고 쿠바에 갔을 때 가장 그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사는 옷을 데리고 와 줬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쿠바는 지금도 그 배급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 배급하는 그 이렇게 책자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제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데 그런 데를 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그런 거를 느꼈던 것이 저는. 아직도 지금 되게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뭐 쿠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다큐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행 프로그램도 있고 TV에서 막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되게 정말 쿠바를 잘 아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어요. 그렇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거는 이걸 난 진짜 되게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앨 수가 없네. 네, 밑에 보이는 거는 그 멕시코인데요. 이 멕시코 에스페란티스토인데 이분은 2017년 해색 우리 그 서울 세계 대회에서 또 오셨던 분이고 지금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지금 환경인데
여기 지금 보이는 이분 저희 어머니세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제가 중남미를 한 4개국을 한 40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에스페란티스트를 만난 거예요.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에스페란티스트를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어머니는 에스페란토를 내가 한다고 하면은 되게, 아, 뭐 그런 걸 하냐. 딴 것도 할 게 많은데. 뭐 다른 취미도 많은데 뭐 그런 취미를 하냐. 딴 걸 좀 해라. 뭐 아무도 안 하는 언어를 왜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행을 갔다 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에스페란토 뭔가를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다 밀어주십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하고 같이 했던 그 경험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 여행 책자에 나오지 않는 막 그런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에스페란토를 통해가지고 여행을 하면은 그런 거를 똑같이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나머지 요 사진은 이제 그 중국에 갔던 사진인데요. 중국을 특정인데 그 에스페란토를 좀 더 하시면은 이제 그 치나 라디오라고, 예, 그 중국의 에스페란토 라디오가 있어요. 근데 그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치나 라디오 그 에스페란토 라디오를 진행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조이아라고. 그래서 이게 중국 중에서도 이제 북경을 갔던 그 사진인데, 그날 저희가 만리장성을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그 이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북경에서 북경 오리를 먹었어요. 막 이렇게 북경 오리를 이렇게 찝어가지고 이렇게 싸주시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좀 그 기억에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다. 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이메일로 사람들하고 만나는 방법도 있지만, 이메일 주소를 잘 모르고 내가 영감이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방법은 그 각국 협회의 공식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그 화면은 그 제가 지금 노르웨이에 있기 때문에 그 노르웨이 에스페란토 협회의 화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노르웨이 온 게 지금 2019년 9월쯤에 제가 여기 왔는데, 그때 오기 전에 저는 그 이 협회에 먼저 연락을 해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들을 먼저 좀 접했어요, 사람들을. 아, 요거를 없애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각 협회의 그 사이트를 들어가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 뭐 구글을 검색해도 되고 뭐 네이버 검색해도 가끔씩 나오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우에아를 통해 가지고 가는 겁니다. 네. 그 세계 협회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발표 자료는 나중에 이제 그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 발표 자료에서 이렇게 똑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클릭을 하시면은 이 링크들이 다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협회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메뉴가 밑에 또 쭉 있는데 그 중에 란도이 보이시죠? 란도이. 예. 각 국의 그 에스페란토 협회의 그 페이지들이 있는 그 란도이 그 메뉴예요. 그래서 지금 전 노르웨이에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노르웨이가 뜨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은 그 각 대륙별로 각 대륙별로 이렇게 나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노르웨이를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노르웨이 이렇게 나오고 노르웨이에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쭉 메뉴가 펼쳐지면서 밑에 보면 이 레테이오라고 해서 네, 주소죠 주소 그 넷 주소 그래서 이 보시면은 에스페란토의 그 협회의 페이지가 표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노르웨이 에스페란토 협회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페란토로 좀 바꾸면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지금 메뉴들이 쭉 있는데 이 메뉴들은 협회마다 그 양식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보시면 콘탁토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메뉴가 있죠. 이 콘탁토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메뉴를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름을 넣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다 메시지를 써가지고 그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send 버튼 있죠. 이게 send여야 맞는데 왜 send지 영어로? 어쨌든 이거를 눌러가지고 보내면은 메시지가 이 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이 대표에게 가겠죠. 네. 그래서 연락을 진행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이 제가 노르웨이에 올 때 그 진행했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좀 약간 사족을 달아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특히 북유럽이 전체적으로 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사회라서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나라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개인적이기 때문에 친구 사이가 되게 어려워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너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니? 뭐 친구가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이미 노르웨이 친구가 있었고 지금도 노르웨이 친구를 만나고 있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래요. 어떻게 네가 노르웨이 사람 연구도 없는데 노르웨이 사람을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사이고 있니?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이제 그때 알려주는 거죠. 나는 에스페란토를 하고 에스페란토를 통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 라고.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회아의 홈페이지에서 이 그 각 국의 공식 사이트를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그 나라의 대표들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회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협회가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협회가 있어야지 당연히 연락이 가능하겠죠. 네, 그리고 협회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이 연락이 되는 거지 협회가 활동을 잘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메일을 보내더라도 연락이 안 되는 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연락이 좀 힘들다. 협회가 어디가 없냐면 제가 한번 둘러봤더니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잘 없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바티칸 시티 뭐 이런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작은 나라는 그리고 좀 큰 나라들도 의외로 좀 협회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한 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되게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협회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협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가 없다. 그게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노르웨이 협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회신을 받았어요. 제가 2019년 9월에 노르웨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르웨이로 가기로 결정된 게 거의 이 4월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르웨이 가기로 결정됐을 때 아마 제가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에스페란토 협회에다가 한번 연락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훨씬 이렇게 그 협회에다가 문의하는 메일을 보냈고 그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회신이. 그래서 이 회신의 내용인 즉, 내가 너의 메시지를 잘 받았고,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겠다. 라는 게 첫 번째 회신이었고요. 제가 지금 있는 데가 그 수도인 오슬로가 아니고, 수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방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받은 사람은 그 오슬로에 사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있는 도시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를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 제가 있는 지역의 에스페란티스토로부터 회신이 또 왔어요. 근데 어차피 그 전에 이미 그 저한테 얘한테 메일 갈 거다라고 그 연락이 왔었고요, 저한테.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라르스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만이 그 유일한 통로가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는데 그 통로들을 다 한 번씩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이 가장 활발하니까 난 이메일을 써야지가 아니고 이메일도 쓰고 페이스북도 쓰고 파스포르타 세르고도 쓰고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제가 연락을 했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체 메일을 돌려가지고 내가 해로우랑 얘기를 해봤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용인 즉슨 해로우가 나를 페이스북에서 이미 찾았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즐거운 얘기를 나눴어. 그리고 얘가 정말 노르웨이 와가지고 우리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은 인상을 이 사람한테 준 거죠. 네, 그래서 그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이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인터넷에 있는 도구들을 통해가지고 여러분이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또 가서 또 이 사람들한테 좋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협회 웹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났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페이스북이
요즘에는 페이스북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스냅챗이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지금 다양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에스페란토유어에서 어떤 그 공식 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페이스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 제가 페이스북 한번 가입해 보시라고 권유를 한번 드렸고,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보시면은 여기 잠시만요. 예. 여기 보는 것처럼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 검색할 수 있는 네이버처럼 아니면 다음처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에다가 제가 만약에 뭐 마드리드를 가고 싶다. 여기 지금 마드리드 페이지인데 그러면은 뭐 마드리드 에스페란토. 뭐 여기 밑에 있는 건 모스크바거든요. 모스크바 가고 싶다 그러면 모스크바 에스페란토 이렇게 쳐 가지고 검색을 하면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어요. 다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오면은 거기다가 게시물에다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내가 간다라는 뭐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 가끔씩 이렇게 그 사이트의 자체 내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그 칸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바로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사람들하고 연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은 이메일처럼 뭐 로그인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핸드폰에서 이게 앱이기도 하고 웹사이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앱에서도 웹에서도 쉽고 되게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메신저라는 게 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는 쉽게 말하면은 카카오톡 같은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카카오톡 쓰다 보면은 이렇게 알림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 메신저도 알림이 와요. 그래서 바로 실시간으로 이런 대화가 있다라는 것이 그 담당자한테 알림이 가고. 그리고 거의 실시간으로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카카오톡처럼. 그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 아예 없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모임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용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 활성화되지 않은 그 단체의 가장 좋은 예가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거든요.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에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제가 검색해봤더니 있더라고요. 근데 가장 마지막에 올라온 게시물이 2013년 글이었어요. 그리고 2013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막 이렇게 붐을 일으키면서 그럼 우리도 페이스북 그 사이트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사람들 쓰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카카오톡도 있고 뭐 다른 그 메신저도 있으니까. 그래서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를 남겨도 뭐 당연히 그 답이 잘 안 오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은 저는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고 저도 만약에 연락이 되면 너 페이스북 있니? 물어봐가지고 나 그럼 페이스북으로 연락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만큼 되게 효과적이고 되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가지고 만났던 사람들 보면 지금 태국 방콕인데 방콕에서 만난 에스페란티스토 그리고 스위스에서 만난 에스페란티스토 그리고 러시아는 제가 두 번에 갔는데요. 2016년이나 2018년 두 번을 갔는데 러시아가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예요. 저희가 진짜 사람들이 차갑고 막 날씨가 겨울에는 되게 춥고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러시아 꼭 가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꼭 가시고 러시아 가시면은 꼭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라겠어요. 왜냐하면 그 추운 날씨와는 정말 다르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가 그냥 되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예로 제가 막 그 다른 에스페란티스토한테 환대를 받았던 거를 막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막 하면서 이 사람이 막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너무너무 좋았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에스페란티스토가 저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되게 그 손님을 그 환대한다 그러죠. 대우하는 게 굉장히 따뜻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러분한테 러시아 꼭 가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 러시아 가시면은 그냥 건물만 보다 오지 마시고 꼭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사람들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에스페란토가 아니면은 친구를 사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를 이용해가지고 꼭 이렇게 가셔가지고 저와 같은 이런 환대도 받으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러시아 한 번 더 갔거든요. 2018년에.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만났던 건데 그리고 다시 이제 이 사람들도 한국에 왔을 때 제가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좋은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에스페란토 이용하면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파스포르타 세르보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파스포르타 세르보에 대해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건데, 파스포르타 세르보는 뭐냐면은, 우리처럼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여행에 갔을 때, 그 에스페란티스토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가 너를 재워줄게. 그리고 내가 가면 재워줘. 뭐, 이런, 그, 가스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멤버로 되어 있는 그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긴 게, 이미 한 10년이 넘어서 지금 계속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아마 인터넷이 아닌 그냥 뭐, 이런 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살펴볼 건데, 직접 그 1대1로 연락하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파스포르타 세르보 제가, 이 강좌를 하기 전에 한번 그 들어가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실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그 클릭하면은 전 지금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맨 첫 화면에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나라나 아니면 그 도시 이름을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도시 이름이 스타방게르라는 도시예요. 노르웨이에. 그래서 스타방게르를 놓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딱 나오죠. 이렇게 제가. 근데 스타방게르가 아니라고 하면은 스타방게르 주변에 있는 그 도시들의 에스페란티스토의 목록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스타방게르가 아니고 뭐 오슬로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지금 나오는 거죠. 밑에는 다른 도시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은 그 맛보 지도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은 나와라. 네, 제가 있는 곳에 주변을 이제 해가지고 어디에 그 에스페란티스토 엔지가 보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와 함께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거든요. 좀 찾아볼게요. 확대를 계속 하면은, 네. 여기에 제가 지금 살고 있고요. 네, 여기 제가 있죠. 그리고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그죠? 네.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도시에 두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거를 약간 확대를 이렇게 당겨보면, 보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파스포르타 세르보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잠정적으로, 아, 내가 여기 가면 여기서 자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한 2,000명이 좋게 넘는 것 같아요. 세계에 여러분이 가서 살 수 있는 곳에 그 잠자리 개수가 2,000개가 넘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없을 것 같은 그런데도 의외로 되게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이렇게 다 자기가 잠자리를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또, 호텔비 뭐 이런 게 그 여행 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이렇게 클릭하면 이 사람의 이제 그 프로필이 나와요. 프로필이 나오는데, 되게 그 주위에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사람들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랑 연락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하고 그 서로 얘기를 해가지고 잘 재워주거나 아니면 뭐 여행 가이드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라는 것이 여기 프리스크리보라고 되어 있는 이 그 프로필에 그 묘사가 다 되어 있어요. 이 프리스크리보는 묘사란 뜻인데 잘 보시면은 네가 테라노피 네가 자기 위해서 이 곳에서 자기 위해서 7일 전에 일단 적어도 7일 전에 나한테 연락을 하고 그리고 나는 두 명을 재워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두 밤까지 재울 수 있어 최대 두 밤까지 재워줄 수 있어 뭐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잘 맞춰가지고 이 사람하고 연락을 해야 된다 그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샌디 메타존이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칸이 있죠. 그래서 누르면은 이 사람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직접 1대1로 연락한 체계다, 시스템이다. 라는 것이고, 아, 그리고,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단점은 이게 파스포트 세르브가 사이트란 말이죠, 사이트. 그리고 앱이 없어요. 전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앱이 없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도 여기 들어가서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보낸 후에도, 이 받는 사람이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로그인을 해야지 이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되게 지금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되게 맞지 않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딱 그 알림이 뜨고 바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막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들어가야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파스포르타 세르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오기를 원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맨날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그 세 명의 그 에스페란티스트가 있어가지고 그 세 명한테 모두 지금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일주일 전에 보냈는데 아직까지 대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즉각적인 대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며칠 몇 밤을 재워주겠다, 뭐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이런 그 조건들을 잘 확인하고 먼저 확인해서 그걸 알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뭐 네 명 다섯 명 가족이 다 같이 가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우리는 두 명밖에 못 재워주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프로필에도 제 프로필을 잠깐 보여드리면 방해죠. 저도 여기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 여기 보이죠 제가. 들어가면 저도 한 명만 재워줄 수 있다라고 아예 그냥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뭐냐면 그 우리는 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같이 자야 돼. 큰 방 하나에 같이 자야 된다. 뭐 이런 그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미리 잘 확인하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프로필 안에다가 써놨어요. 뭐 내가 여기를 자주 들어와서 보진 않으니까 만약에 네가 나랑 더 빨리 더 연락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페이스북이 있으니까 페이스북 연락해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의 그 메일함을 보면은 이 메일함에 제가 그 연락을 받지 못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방문을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연락을 잘 돼가지고 저를 만난 사람도 있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면은 제가 분명히 그 페이스북에다 연락을 하라고 했지만 잘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얘가 확인을 하면은 내가 뭐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말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면 저는 약간 덜 미안하죠. 못 재워줘서 미안한 마음이 좀 덜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 프로필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내가 연락을 제때 못했다는 거잖아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뭐 미안하진 않은데 만약에 제가 얘기 써놓은 대로 페이스북 연락해라고 해서 페이스북 연락했는데도 제가 만약에 즉각적인 대답을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곤란함을 겪었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약간 좀 미안하죠. 네.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특히나 우리 서울 에스페란토 그 세계 대회를 하는 그 시기 전후를 해가지고 이런 요청 메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연하죠. 이제 세계 사람들이 서울로 오는데 자기들이 호텔을 구하기엔 약간 부담이 되고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있는 집에 가서 머문다면은 뭐 비용도 절감이 되고 또 에스페란토로 이용해가지고 말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되게 일거양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한테 되게 많이 연락이 왔던 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페이스북 말고 제가 어떻게 연락을 했냐면은 저는 두 명의 에스페란티스트를 그 파스포르타 세르보를 통해가지고 만났는데 뭐 최소 두 명이에요. 더 많고 근데 한 분은 여기 지금 계신 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그 마르티니라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가스치기를 했어요. 이분은 저희 집에서 재워줬거든요. 제가 그때 2012년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싱가포르에 살고 있을 때 이분이 싱가포르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재워주면서
약간 에스페란토에 대해 가지고 그때만 해도 저는 에스페란토 진짜 못했거든요. 정말 정말 못했어요. 초급을 뗐지만 초급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저한테 그 에스페란토에 대한 어떤 그 좀 에스페란토 얼마나 좋은 그 언어고 이 에스페란토 얼마나 창의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에스페란토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에스페란토의 언어적인 거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이때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에스페란토를 좀 더 잘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파스포타 세르보를 통해가지고 여행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을 진짜 실제적으로 그 실행에 옮긴 것이 그 다음 해인 2013년에 홍콩에 갈 때 그 에스페란티스토를 파스포타 세르보를 통해가지고 연결을 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켄이라는 분인데 홍콩 하면 여러분 되게 막 그 정말 그 비싼 호텔에 가서 그 비싼 호텔에서 내려다 보이는 홍콩의 그 야경을 보면서 뭐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걸 똑같이 생각하고 갔는데 이분이 저를 어디로 안내를 했냐면은 그 중국이랑 가까운 정말 이 홍콩에서는 북쪽에 거의 신천이랑 가까운 그 지역에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친구가 경영하는 약간 여인숙 같은 그런 호텔에 저를 재워줬어요. 공짜로 재워줬는데 거기는 정말 외국인은 당연히 없고요. 에스페란티스트는 당연히 없고 여행객도 당연히 없고 외국인도 안 보이는 그런 홍콩에 그런 데가 있는 줄 저는 진짜 몰랐어요. 홍콩에서도 홍콩 사람들만 이렇게 다니는 그런 데를 제가 여행했거든요. 그래서 홍콩을 여행했던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봤지만 너 이런 데 가봤니? 이런 데 이래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 깜짝 놀래요. 홍콩에 그런 데가 있는지 그런 데가 있냐고. 근데 홍콩에 정말 그 구석구석을 그렇게 들어와 볼 수가 있다. 그게 에스페란토티스토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휴식 시간에 같이 앞서가지고 아미쿠무를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휴식을 잠깐 하도록 할게요. 아미쿠무는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미쿠무에 들어가서 이게 언어별로 그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가 프랑스어다 라고 하면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검색이 되고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그 검색 그 기준으로 삼으면은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들이 이 창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앱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카카오톡처럼 되게 쉽고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메신저니까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거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내가 주변에 에스페란토스토 있나? 그럼 얘기를 해볼까? 라고 했을 때 되게 유용한 앱이에요. 왜 제가 갑자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거는 그 카카오톡하고 약간 다른 게 카카오톡은 연락처가 있어야지 서로의 연락처가 있어야지 검색이 되고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디라든지 아니면은 전화번호를 알아야지 이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연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미쿠무는 그게 없이도 연락이 가능은 한데 일정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검색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에스페란토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반경 한 제 앱에서 보면은 한 800km까지는 검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0km 안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에스페란티스토들이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르웨이에 살고 있으니까 뭐 스웨덴, 핀란드, 영국, 독일, 네덜란드 정도까지 이제 그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되게 멀어요. 800km 넘고 그리고 뭐 중국도 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마 한국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트들만 검색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일본에 갔다라고 하면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이걸 딱 키면은 일본에 그 제가 간 도착한 지역에 반경 뭐 한 800에서 뭐 900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에스페란티스트를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전 미국에서 썼는데 그 사진이 있는데 미국에서 처음에 제가 여행을 시작한 거는 그 밴쿠버였어요. 캐나다의 밴쿠버였는데 밴쿠버에서 기차를 타고 여기 밑에 이제 보이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만날 목적은 아니었지만 포틀랜드라는 데를 갔어요. 미국에 기차를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가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안에서 인터넷이 되길래 그러면 내가 아미쿠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연락을 해볼까? 라고 그날 아침에 연락해 가지고 그날 점심에 만난 사진이에요. 이게. 그리고 비슷한 방법으로 이 중간에 있는 사진은 시애틀인데 시애틀도 포틀랜드에서 약간 위에 있거든요.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날 아, 그 전날에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나 지금 시애틀 가는데 뭐 너 시간이 되면 만나자라고 해가지고 만난 하진이에요. 그래서 즉시 이제 만나고 싶을 때 좀 뭐 하루 정도 텀 우리나라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서 야 너 지금 나와라고 했을 때 한 시간 두 시간 안에 나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날 저녁에 혹은 뭐 2, 3일 전에 연락해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가 오면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뭐 되게 그 짧은 시간 안에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수단이 아미쿠무다. 나머지 하나는 그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에 2019년에 갔을 때 도착을 해가지고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지만 도착을 해가지고 싱가포르에 있는 그 에스페란토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윌리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와이프고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저는 그 아미쿠를 통해 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할 건데 이 되게 웃긴 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에스페란티스토니까 당연히 에스페란토를 쓰고 근데 와이프는 에스페란티스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스페란토 말은 조금 아는데 에스페란토를 사용해 가지고 대화를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은 외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중국어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싱가포르가 화교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둘은 중국어로 얘기를 하고 이 와이프랑 저랑은 영어로 대화를 하고 우리 둘은 에스페란토로 대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셋이서 대화를 한 몇 시간 동안 했는데 같은 언어로 대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되게 이상한 서로 항상 통역이 필요한 그런 대화를 했던 게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다섯 가지 서로 다른 그 에스페란토 토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메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협회 홈페이지를 가서 협회 홈페이지에다가 메시지 남기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있었고요. 그죠? 페이스북 검색을 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파스폴타 세르보라는 그 페이지에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찾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가가지고 아미쿠물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찾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섯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고. 자, 이제, 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10분 동안 쉴 거예요. 10분 동안 쉬고, 그 동안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간이 2시 56분이죠. 그래서 제가, 3시 05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나요? 지금까지? 네.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이거 켜놓은 채로 자리를 떠도 되는 건가요? 네. 시작을 할게요. 다 오셨나요? 네. 예스. 네. 오케이. 그러면 다시 그 제코바님 녹화를 시작해 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여행을 좋아하니까 여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이제 여행지를 제가 지금 사실 고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리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화면 지도가 그 노르딕이라고 해가지고 이 북유럽 국가들의 지도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곳, 제가 사는 곳이 여기고요. 제가 사는 곳이 여기고 여기 별붙여 있는 곳이 오슬로예요. 네,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인데. 제가 지금 올해 두 군데의 여행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에 그 사미족이라는 그 소수 민족 부족이 살고 있는 원주민이죠, 원주민. 원주민이 사는 곳이에요. 이 원주민들은 여기 보시면 랍랜드라고 나왔죠. 랍란드. 노르웨이로 랍란드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그 노르웨이가 생기기 전부터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에요. 굉장히 추운 곳이거든요, 이쪽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추운 곳에서 순록들을 키우면서 그 살았던 그 부족이에요. 갔다 올게. 네. 아, 저 마이크를 좀 꺼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 순록을 키우면서 이 이동을 하면서 살았던 유목 민족들인데 그 민족이 그 여기 영화로 나와 있어요. 이 영화가 겨울 왕국이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들 아실 건데. 겨울왕국의 1에도 나오고 겨울왕국 2에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이 사미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을 만나러 제가 갈 겁니다. 3월 말쯤에 갈 거예요. 노르웨이에 있어요. 노르웨이.
근데 여기는 에스페란티스토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예. 다 에스페란토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 같지만,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미족 구족이 다 합쳐봐야 지금 한 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숫자가 너무 적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는 이 도시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뭐 마을인데, 그 사미 부족의 수도라고 일컬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 수도가 인구가 3,000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3,000명이 사는 그 마을에 에스페란토를 하는 사람을 찾기가, 불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여행을 할 거고, 그리고 다른 곳을 제가 한 군데를 가고 싶은 데가 만약에 코로나가 좀 좋아져가지고 시국이 좀 좋아져가지고 제가 여행 해외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아이슬란드를 가고 싶어가지고 여름에 아이슬란드를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에스페란티스토가 있죠. 에스페란티스토가 왜 있죠? 바로 우코를 개최한 나라기 때문이죠. 세계대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에스페란토 분명히 있습니다. 에스페란티스토가 분명히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에스페란티스토랑 얘기를 하려고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이따 이제 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접촉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 등으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 근데 주로 제가 이메일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메일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오늘 쓰기 수업이니까 쓰기 연습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좀 좋은 사례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을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이메일의 사례인데, 이게 제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그 에스페란토를 이용한 여행을 하면서 처음 썼던 메일. 영감을 통해 가지고 그 에스페란토 영감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그 이메일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이메일 연락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이메일 연락처가 쭉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사실 안 돼요. 이게 되게 아마추어 같은 그런 그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내가 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정보를 의도치 않게 보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사람한테 이메일을 쓰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내지 않고, 어떻게 보내냐면 이 받는 사람이 아니고 받는 사람 말고 밑에 보면은 참조가 있어요. 그죠? 참조. 그 참조 밑에 보면 숨은 참조가 있어요. 숨은 참조. 숨은 참조는 뭐냐면 받는 사람이 내가 보냈다는 건 아는데 같이 받는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받는 사람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주소를 다 넣어 가지고 보내지 않고 숨은 참조를 해 가지고 보냅니다. 뭐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에스페란토를 떠나 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는 뭐 약간 그 에티켓이라 할까? 예의라 할까? 뭐 그런 거예요. 뭐 그 말고 뭐 약간 되게 짜잘짜잘한 그런 되게 실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본문에 되게 부끄러워요. 사실 제가 옛날에 썼던 그 메일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읽어보면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지 말라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 뭐 여기 있는 내용들 다 읽으실 필요 없어요. 읽으실 필요 없는데, 하나 되게 웃긴 게 뭐였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쓰냐면은 나의 여행 계획은 아래와 같고 그리고 뭐라고 쓰냐면은 먼저 감사해. 내가 가는데 네가 나에게 잘 곳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미리 감사를 전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얼굴이 저는 화끈거려요. 왜냐하면 이거 무슨 집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한테 제공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 잘 곳을 마련해서 너무 미리 감사해라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뭐 무슨 깡으로 무슨 맷장으로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쓸 때
이렇게 되게 그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좀 돌려서 말한다고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요청하는 입장에서 요청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 위주로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부끄럽지만 제가 이거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저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막 쭉 써놨어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에 있을 거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디에 있을 거고 썼는데 쭉 써놓고 제가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내가 너의 연락을 기다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끝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쓰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메일이 끝났어요. 여기서 그냥 이메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되게 제 할 말만 되게 한 거죠. 그죠? 예. 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이메일을 썼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만약에 제가 이 이메일을 제가 받았다 그러면은 저는 얘한테 답장 안 했어요. 왜냐면 뭐 지 할 말만 하고 자기 플랜, 자기 계획만 이렇게 쭉쭉 얘기하고 그냥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없이 그냥 확 끝내버리는 이런 그, 불경한, 무례한 그런 메시지가 어딨어. 그러면서, 아니, 난 얘를 안 받아줄 거야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엉망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메일로 연락을 했던 그 사진들 중에 그 남미에서 찍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엉망으로 쓰라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엉망으로 쓰시는 마시고 대신에 이렇게 써도 발로 써도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 에스페란토는 그런 곳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는 제가 에스페란토를 만나는 걸 약간 좀 포기한 상태고요. 근데 밑에 이제 그 아이슬란드를 가는 거는 제가 진짜로 이건 에스페란토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날 거거든요. 결국은 만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이메일을 썼는지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쓴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이제 좀 이거는 좀 하나씩 그 뜯어가면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 그런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글은 아닌데 하나씩 보면은 맨 처음에 시작을 인사로 시작을 하죠. 모든 메일이 그렇죠. 살루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쌈 미데아노이데 이슬란도, 아이슬란드에 있는 쌈 이데아노이드에게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저는 이메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벌써 볼 수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 쓰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쓴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받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쓴 글인데 에스페란티스토이라고 쓸 수 있는데 에스페란티스토이라고 쓰지 않고 쌈 이데아노이라고 썼단 말이죠. 왜 굳이 쌈 이데아노이라는 말을 썼느냐. 쌈 이데아노이라는 것이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에스페란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죠?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지죠, 동지. 그 동지라는 말이 주는 어감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걸 딱 읽었을 때, 쌈 이데아노이라는 걸 딱 읽으면서 벌써, 이게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쓴 글이 아니네. 얘는 적어도 에스페란토를 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배우고 쓴 애네. 라는 그런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는 쌈 이데아노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수많은 메일들을 사람들을 봤는데 근데 읽고 싶은 메일 있고 인사만 딱 읽고 난 이거 더 이상 안 읽을 거야 라는 그런 메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건데 첫 문장에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들이 계속 읽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냥 이메일을 쓸 때 인사말을 처음부터 좀 그 약간 임팩트 있게 쓰시라. 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게끔 쓰시라. 이런 그 취지로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인사를 한 다음에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나의 이름은 해로우고 내 이름은 해로우고 그리고 나는 사실 태어난 거는 한국에서 태어났어. 근데 지금 나는 노르웨이에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 2019년부터. 왜 굳이 제가 노르웨이에 살고 있다는 거를 밝혔느냐 하면 제가 멀리서 온 게 아니고 바로 옆 동네에서 온 거야. 그리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되게 가깝거든요. 그 역사적으로도 되게 그 관계가 되게 깊고 그래서 내가 너의 바로 이웃나라에 살고 있고 내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너를 방문을 할 건데 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계속 이제 밑밥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때 말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넌 한국 사람인데 근데 노르웨이에 살고 있어? 되게 흥미가 가는 사람이잖아요, 일단. 그런 특이한 경우가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메일을 계속 읽고 싶게끔 이렇게 만드는 장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저는 저의 소개를 했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한 게 나는 너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에서 찾았어 라고 밝혀줍니다. 이게 또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어디 모르는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여보세요? 전화해서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뭐 아니면 뭐 회원 가입을 하려는 목적으로 전화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전화를 받으면서 그러면은 아니야 됐어요 뭐 안 할게요 라고 하면서 끊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당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한테서 이메일을 받으면은 처음 받는 순간부터 난 얘를 모르는데 그러면서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메일을 클릭해서 보더라도 얘가 나한테 나 어떻게 알고 이 연락을 했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지를 밝혀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았느냐? 여기 에스페란토 협회 홈페이지거든요. 아이슬란드 협회 홈페이지인데 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주소를 보고 내가 너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뭘 팔려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걸 찾아 들어가서 너와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네가 연락을 하라고 이 메일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연락한 거야. 되게 정당성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그러면은 뭐 되게 완전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를 알고 제대로 적법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찾아서 들어온 사람이네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했던 방법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쭉 진행이 돼요. 어떤 식으로 얘기 진행이 되냐면 뭐 코로나 시기로 통해 가지고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코로나 얘기를 꺼냈냐면 이게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너와 나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그 공통의 주제,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에스페란티스토가 아니고 떠나가지고 다들 힘든데 근데 나는 니 에스페라스 우리가 뭐를 희망하냐면은 우리의 희망컨대 이 환경이 더 좋아지기를, 이 조건들이 더 좋아지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내가 이미 듣기로 너의 나라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진전이 있다는 그런 뉴스를 알고 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의 지금 상황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아이슬란드는, 여름쯤에는 여행객들을 받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나라의 상황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은 소식은 뭐냐면 플리보나노바조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곳 스타방에르는 지금 그 노르웨이의 남동쪽에 있는 곳인데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지금 조건들도 되게 좋아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다. 왜 굳이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받는 사람의 입장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저 이제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나를 봤는데 당연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받는 사람도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되게 위험한 나라에 사는지 안 하는지. 근데 제가 지금 있는 이 스타방에르는 되게 좋은 환경에 지금 있고 되게 그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면서 이 사람한테 좀 뭐랄까 좀 그 자신감을 심어준달까 좀 얘를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좀 이따가 이제 나는 내가 방문을 할 건데 라는 그런 얘기를 꺼낼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EU가 발행하는 그 코로나 지도가 있어요. 이제 보여드릴 건데 코로나 지도를 보면은
그 코로나가 얼마나 그 진척이 되어 있는지를 여기 지금 보이죠? 지금 지도에다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가 지금 아이슬란드거든요. 아이슬란드가 지금 그 유럽에서 나라로 보기에는 유일하게 녹색인 나라예요. 코로나의 발생자 수가 뭐 10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25명 이내인가? 그러면 이제 그 녹색으로 표시되는데 녹색으로 표시된 나라예요. 그리고 노르웨이를 보시면은 노르웨이는 지역마다 좀 달라요. 지역마다. 그래서 파란 곳이 있고 녹색인 곳이 있고 또 이제 그 오렌지색인 곳이 있는데 뭐 다른 나라들 보면 막 꺼멓고 막 이렇게 막 막 빨갛고 막 난리가 아니죠. 이런 나라에서 오면은 되게 저라도 받기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위험하니까.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 지금 여기 녹색 보이죠? 여기 녹색. 제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링크를 굳이 주는 이유는 너는 지금 여기 청정한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네가 받는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좀 무섭지 않을까? 근데 이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난 여기 살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그 녹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안전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코로나 얘기를 또 한 거고.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꺼내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뭐 신원이 분명한 사람이고 그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거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아 얘는 한번 내가 초대를 해가지고 한번 재워주고 얘 얘기를 들어볼 그런 가치가 있겠네 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심어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메일 쓸 때 세 가지를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인사말을 쓸 때 강렬한 메시지 인상을 남겨라. 그리고 짧은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기의 신원을 밝히고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얘기를 해줘라.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공통의 관심사를 꺼내가지고 얘기를 시작해라. 이 세 가지 말씀을 먼저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된 내용인데 이메일을 뭐 잘 쓰는 법이라고 제가 표시는 했는데 사실 이게 규칙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잘 쓴다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신뢰를 가지고 나를 대하더라 라는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뒤에 또 있는데 그래서 신뢰를 주게끔 자기를 소개해라. 그리고 공통의 주제로 대화를 열어라 라고 두 가지 이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제 여러분이 글쓰기 연습을 하실 건데 지금 한 열 몇 분이 계신데 이 열 몇 분의 그 에스페란토 수준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이 글을 쓰기 연습을 하실 때 에스페란토로 쓰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지만 만약에 자기가 지금 당장 에스페란토로 쓰기에 좀 부족한 지금 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한국말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채팅으로 이동할 수 있지? 근데 한번 이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 링크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채팅을 할 수가 없네. 아 여기 들어갑니다. 혹시 여기서 채팅으로 어떻게 들어간지를 알고 계시나요? 여기 있네요. 예. 네.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 전체로 보내야 되죠? 네. 자,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이 링크로 접속하셔가지고, 이 링크에서 나오는, 얍. 다들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서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 에스페란티스토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 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디로 가고 싶다는 그 여행지가 있었잖아요. 그 희망한 여행지. 그 희망 여행지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생각하시고 그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인사말과 그리고 자기 소개와 공통의 관심사를 여기다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우선 그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드렸고요. 여기 클릭하시면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에스페란토 사전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 사전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을. 네, 한국어 에스페란토 사전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 한 13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 접속하셔 가지고 글을 한번 써 보세요. 그리고 그 글을 저도 같이 실시간으로 보고 여러분의 표현이나 이런 거를 고쳐 드릴 수 있는 거는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시간을 지금부터 40분까지 한 세 문장 정도만 쓰시면 돼요. 안녕, 그리고 난 누구야, 그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10분, 15분 동안 그 이메일의 초반부를 썼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소개를 했고 신뢰를 주게끔 자기의 신원을 밝히고 그리고 공통의 주제로 사람들의 그 정서를 환기시켰다고 할까?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다. 우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쓰는 방법은 이제 쭉 이제 이어가는데 이제 그 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쓰는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왜 그래서라고 말을 하냐면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팬데믹이 좀 더 좋아져가지고 지금 너도 안전한 곳에 살고 있고 나도 안전한 곳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왜 했느냐. 그래서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 이것도 되게 좀 그 돌려 말한 거죠. 내가 가겠다 이렇게 바로 말한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방문하기를 희망을 하고 있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 노르웨이에서 언제 이번 여름쯤에 그런 방문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계획을 짜기 위해서 나의 방문에 대해서 그 계획을 짜기 위해서 정보를 좀 얻고 싶어. 그래서 그 첫 번째 메일에서 제가 바로 재워줘. 나를 가이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단지 나는 나의 그 방문을 위해서 정보를 얻고 싶다. 라는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뒤에 또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면 아이슬란드는 이미 그 98차 세계대회를 2013년에 치렀기 때문에 되게 잘 알려져 있어. 왜 굳이 그 세계대회 얘기를 꺼냈느냐? 뒤에 이제 숨은 의도가 있죠. 이 2013년에 있는 98차 세계대회를 했는데 그 세계대회가 어떤 세계대회냐? 바로 102차 서울 세계대회가 있기 4년 전에 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밑밥을 깔아주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되게 먼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이런 되게 동질감을 지닌 그런 어떤 그 집단에 속해 있는 거야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우코 때문에 너를 알고 있고 그 우코가 102차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렸는데 근데 또 하필 그 세계대회에서 내가 뭘 했냐 하면은 내가 그 둠 콩그레소와 엑스크루소 그 대회 중 관광 그 프로그램의 그 기비단토 그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렇게 가이드했던 그런 그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굳이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은 내가 그만큼 에스페란토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내가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에스페란토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뭐 수업 한번 들었다가 이런 게 있다고 하길래 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 에스페란토 운동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참여를 많이 했고 또 그런 우코에서도 이런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게 있어 라는 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에스페란토요에서 되게 이방인이 아니고 여기에 그 되게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욱더 나를 신뢰하게끔 만들고 얘는 그래 뭐 초청을 해도 되겠네라는 그 얘기를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금 우코에 불륜 풀리를 하진 않았잖아요.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얘기들을 가급적이면 쓰셔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오늘 이런 그 합숙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런 합숙도 내가 참여를 했고 또 나중에는 이런 거를 내가 실력을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도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던가 그런 식으로 내가 어쨌든 이 에스페란토 운동에 관여가 되어 있고 또 나는 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네가 하는 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심어주고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했고 근데 일단 여기는 이제 본론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런 그 너희 나라를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어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그래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너의 나라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들을 알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어. 그리고 연락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어. 추비 포바스 셀피. 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직접적으로 얘기할 거면은 날 도와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번 돌려가지고 간접적으로 추비 포바스 셀피 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네가 날 도와줄 수 있겠니?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근데 도와줘 라는 강국 그 뭐 약간 그 간접적인 메시지 전달이죠. 그러니까 바로 나를 도와줘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게 사실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뭘 도와줄 수 있냐 하면은 날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내가 지금은 그런 그 접촉의 포인트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메일이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연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썼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한테 띡 메시지 던져가지고 도와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메일도 찾아보고 뭐 딴 것도 찾아보고 페이스북 찾아보고 다 해봤는데 아 이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같은 부탁이라도 내가 뭘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도와줘라고 하는 부탁하고 그냥 도와줘라고 하는 부탁하고 약간 다르단 말이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데 네가 그 밖에 거를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부탁은 이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에스페란티스토인데 날 재워줘. 날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줘. 이거는 되게 일방적인 부탁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부탁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좋다. 그리고 추비 포바스. 추비 포바스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은 예를 들어서 본볼루. 부디 도와줘. 라는 거죠. 그리고 세에블라스. 만약에 가능하다면 도와줘. 혹은 세지네 제나스. 만약 그것이 너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면 도와줘. 이게 다 간접적인 부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키암 보나스. 만약에 여건이 좋다면 네가 괜찮다면 다 좋다면 그러면 도와줘. 그런 거죠. 이게 그 대화의 기술인 거죠. 결국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인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겠니? 가능하다면 도와주겠니? 그게 너에게 폐가 안 된다면 도와주겠니? 뭐 여건이 된다면 도와주겠니? 라는 식으로 약간 각색을 하는 거죠. 나의 메시지를. 그 다음에 또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메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되게 효과적인 그 교류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접속을 해야 되고 뭐 로그인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능하면은 페이스북의 그 계정을 알고 싶어. 그래서 내가 페이스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어떤 계정이냐면 그 협회의 계정 아니면은 적어도 대표의 계정을 알고 싶고 아니면은 그 유럽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게 아이슬란드에 쓰는 거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한테 쓰는 건데 유럽 사람들은 왓츠앱을 많이 쓰거든요. 왓츠앱이라는 그 카카오톡 같은 그런 그 앱인데 그래서 왓츠앱이 있다면 왓츠앱 계정을 줄 수 있겠니? 아니면 아미쿠무 계정을 줄 수 있겠니? 이게 다 어떤 계정들이냐면은 그 뚜이 메시지로
즉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의 계정을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거든요. 이 서로 그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메일로 부탁을 내가 지금 하는데, 왜냐하면 이메일밖에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데, 이런 그 즉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끔 나에게 그런 계정을 알려줄 수 있겠니? 이게 또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정보를 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누구의 계정이냐? 이우 아인 이슬란다 이스 에스페란티스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에스페란토를 쓰고 있는, 아이슬란드에서 에스페란토를 쓰고 있는 사람의 계정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계정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왜냐? 또 이유를 또 설명했죠. 왜냐? 홈볼 커뮤니티 플리 에펙티베. 더욱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야 라고 이유를 들어 설명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의 그 이메일의, 이 이메일의 목적은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정보를 좀 얻고 싶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얻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연락처를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실시간으로 연락할 수 있는 그 연락처를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쓴 이메일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이메일의 목적이 그러면 내가 갔을 때 잘해줘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그 목적으로 쓴 이메일은 뒤에 한 번 더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일단 너와 친해지고 싶고 너랑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를 먼저 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 페이스북이나 뭐 왓츠앱이나 이런 아미쿠나 이런 계정을 줘서 연락하게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아, 이제 내가 계획이 잡혔어. 내 이때 갈 건데. 근데 좀 도움을 좀 구해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초반에 작업들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메일을 썼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론이었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작별 인사말을 하죠. 작별 인사말. 그 제가 전에 했던 그런 그 나쁜 사례에서 그냥 내가 할 말만 하고 뚝 끊는 그런 무례한 그런 그 이메일이 아니고 작별 인사말을 하는데, 뭐라고 쓰냐면 단콤폴 레기 미안 스크리바존. 내가 쓴 걸 읽어줘서 고맙고, 읽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카이 미 에스페라스 비안 레스폰던. 그리고 나는 너의 회신을 기다릴게. 회신해달라는 얘기죠. 근데 나는 너의 회신을 기다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럼 나에게 레스폰디 해줘, 나에게 회신을 해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 표현으로 끝을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 맺는 이 방식에서 너의 그 다음 행동을 부채질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끝을 맺으면서 이메일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맺음은 알메키비아, 알메키비아. 우정을 담아서, 라는 뜻이죠. 뭐 그 외에 뭐 다른 표현도 굉장히 많아요. 쿤 브라쿠모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내가 너에게 따뜻한 뭐 바르마 달루토 뭐 이런 그 따뜻한 인사를 전해, 아니면은 뭐 안아주면서, 뭐 실제로 안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이메일상으로 너에게 그 허그, 이렇게 껴안음을 너에게 준다, 포옹을 준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쓰는 그 이메일에서 그냥 아미키비아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알아듣기 쉽고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통속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써주는 거죠. 이걸 보면은 사람이, 아, 헤로우가 보냈구나, 아,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의 회신을 기다리는구나, 이 두 가지를 딱 각인시켜주고 마치는 거예요, 이메일을. 그래서 이 이메일은 보셨다시피 이 본격적인 얘기, 내가 방문을 할 거야, 그래서 나에게 뭐 가스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나를 재워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를 시체론이 했으면 좋겠어, 나를 가이드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너랑 친해지고 싶고 아이슬란드를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정보를 얻고 싶어, 이 정도 선에서 첫 번째 이메일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일을 쓰고 제가 들은 생각은, 이 이메일을 잘 쓰는 법 중에 이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는
시간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좋은 관계를 형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부탁을 해라. 이 두 가지를 앞선 그 메시지 이어가지고 드리고 싶습니다. 이메일 다 쓰는 방법으로.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글쓰기 연습을 할 거예요. 다시 아까 전에 갔던 그 채팅창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채팅창 아니지, 그 사이트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글쓰기 연습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 15분 동안, 이메일의 목적, 내가 목적하고자 하는 이 이메일의 그 내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아디아우이, 작별 인사를, 읽어줘서 고맙고, 뭐, 너의 연락을 기다릴게, 라는 작별 인사를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맺음말, 뭐, 아미케비아, 혹은 뭐, 쿤브라코모, 군살루토, 이런 말 쓰시고, 자기 이름을 쓰는. 마드리드 갔을 때, 그때 이제 마드리드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트한테 썼던 메시지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모스크바 갈 때 썼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는 약간 이메일보다는 좀 격식이 그렇게 막 필요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짧게 쓰는 게 또 좋고요. 그래서 이메일이 제일 힘든 그 격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고 그런 소통의 방법이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은 그냥 뚜이 메시지로는 그냥 메신저는 그렇진 않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힘든 걸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캐주얼한 그죠? 그런 도구를 쓸 때는 그냥 캐주얼하게 하시면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파스포트 세르보 화면을 잠깐 보여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아이슬란드에 저 이제 아이슬란드 가잖아요. 아이슬란드에 3명의 파스포르타 세르보 아노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수도인 레이카비크 근방에 거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명한테 일일이 다 메시지를 남겼고요. 근데 아직은 이 사람들을 확인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메일도 지금 답장이 없고, 파스포르타 세르보도 없고, 답장이 없고, 그리고 페이스북도 없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페이스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해야 되나 그런 지금 생각이 좀 드는데, 마지막 방법은 제가 아는 주변에 이제 그, 여기 노르웨이나 다른 쪽에 에스프란티스트한테 니네 혹시 얘네들 아니? 뭐 연락 주지 말 수 있니?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메일 한번 직접 보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 죄송합니다. 그 중에 한 분 연락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은, 적어도 5일 전에는 나한테 연락을 해줘 라고 돼 있고 나는 두 명을 재워줄 수 있고 그리고 7일까지 재워줄 수 있어 7밤까지 재워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또 사족을 뭐라고 달았냐면은 여름 기간 동안에는 나는 주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아마 너를 재워줄 수 없을 거야 라는 말 하고 있어요. 여름에 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연락을 해볼 필요는 있죠. 여름 중에 네가 언제 없고 언제 있는데 그럼 내가 맞춰서 갈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파스포르타 세르보를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너무 짧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 감은 있는데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또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아미쿠무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렇게 아이슬란드나 아니면 저 북쪽에 있는 사미 마을을 제가 올해 여행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있는 이 시골 동네에서 바로 한 번에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오슬로를 통해 가지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여행에 또 하나의 그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오슬로를 그럼 가야겠다. 오슬로에 있는 에스프란티스를 만나겠다. 이런 이제 그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오슬로에 있는 에스프란티스를 만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작년에 오슬로를 제가 방문했을 때 이 오슬로에 그 에스프란토 도모라는 에스프란토 집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밑에 보이는 이 흰 백발의 이 아저씨, 이 더글라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노르웨이 에스프란토 협회 비를 편집하는 편집장이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간을 운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더글라스라는 분인데 이분한테 연락을 또 했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이는 이 아가씨는
그 키라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 사람인데 오슬로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나를 혹시 가스틱 해줄 수 있겠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직접 이제 그때는 바로 저의 그 젤로를 저의 목적을 밝혔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안 사이고 이미 관계가 있고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두 명한테 얘기를 했고 두 명이 다 지금 저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준 상황입니다. 특히 이 키라라는 아가씨는 그 동거하는 동거남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동거하는 친구도 에스페란티스트래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더 관심 있고 그 동거하는 그 에스페란티스토 남자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새로운 또 그 친분을 맺고 싶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여행 시작하기 전과 후에 오슬로를 두 번을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여기서 자고 한 번은 이 아저씨가 제공해준 숙소에서 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그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이제 선택권이 저한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언제는 여기서 자고 언제는 여기서 잘게 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에스페란토 도움으로 운영하면서 책들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수집하고 있는데 그 책을 한 군데로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하고 계세요. 제가 그런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책을 좀 보내줘야 되는 그런 그 필요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하겠다. 내가 짐칸에다가 책을 좀 넣고 여기다가 그 운반을 해주고 그 책 정리도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고 저도 그냥 그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선 제가 또 그 역할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한테 가스티기를 부탁할 때 무조건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나는 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그러면은 그분은 에스페란티스트한테 가스티기를 부탁하시면 안 돼요. 예의상 내가 그런 도움을 받는 만큼 또 나도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에스페란토 운동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고 나는 뭐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라는 그런 정보를 적어도 준다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책 정리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뭐 책을 그런 걸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뭐 같이 밥을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 좀 에스페란티스토 현지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하고 어떤 그 대화를 하고 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이 계획을 짜셔야지 그냥 나는 여기서 잠만 자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다닐 거야 라고 하시면 그러면 되게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우리 집이 그냥 공짜 호텔이 아닌데 그냥 그런 너의 그 필요만 충족시키고 그냥 간다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시는 게 좋고 그런 거리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미쿠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핸드폰을 연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분 동안 지속이 되는 건데 공짜 버전이어가지고 잠시 제가 접속을 한 시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저의 핸드폰 화면이 이제 곧 나타날 건데요. 잠시만요. 좀 뭔가 문제가 있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핸드폰을 그 연결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아미쿠모를 어떻게 그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아미쿠모에서 얘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미 이메일로 하는 거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미쿠모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예. 자, 보이네요, 이제. 자, 제 핸드폰 화면이 이제 보이시죠? 자, 보시면은 메신저만 이렇게 잔뜩 모아놓은 칸이 제 그 핸드폰에 따로 있을 정도예요. 메신저 하도 사람들이 다른 메신저를 쓰다 보니까 아예 카톡은 밑에 빼놨고, 그리고 지금 보면 왓츠앱, 라인, 아미쿠모, 페이스북 메신저 등등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의 메신저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각의 나라에서 선호하는, 자주 쓰는 그런 메신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미쿰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미쿰을 클릭해 보면 아미쿰에 제 친구들이 쭉 나와 있죠. 쭉 나와 있고 메시지가 또 와 있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경 한 800km 정도에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냥 클릭해가지고 그냥 얘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먼저 좀 안 좋은 사례 먼저. 안 좋은 그 메시지 교환의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딨니? 아 피아노도 있네. 안 좋은 사례는 이 유키히로라는 일본 사람인데요. 미안해 유키. 아 저와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보면 살루톤 보네. 방콘, 달루톤, 그리고 밑에 플레천 노비아론, 플레천 누난 노비아론, 그리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둘이서 달루톤, 키엘비 파르타스, 미 파르타스 보네. 뭐 이런 식의 이런 정도의 그 커뮤니케이션만 계속했어요. 보세요. 키엘비 보이시죠? 본파르테 잘 지내고 있어. 키엘비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 끝. 좀 있다가 달루톤, 달 살루톤도 귀찮아.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만 주고받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다. 좋은 소통이 아니다. 뭔가 그 인사 이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두 줄 대화 같은 거 해가지고 서로 얘기해봐. 그러면은 살루톤, 살루톤, 미아노메스타 세로, 미아노메스타스 피아노, 키에비 파르타스, 이 파르타스 보네. 그리고 그냥 끝나요. 대화가.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좀 우리가 그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더욱 이제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주고받고가 되는 거지. 지금 얘랑 저랑은 한 3년째 지금 살루톤만 주고받고 있어요. 왜 제가 얘랑 같이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뭐 얘가 어디까지 가나 좀 보자라는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는 윌, 싱가포르에 있는 윌이랑 제가 했던 그런 대화인데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 근데 제가 싱가포르 도착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살루톤 카라, 안녕, 미 에스타스 에스페란티스토 엘 코레이오, 나 한국에서 온 에스페란티스토야. 펠리차스 알미 콘탁티빈, 내가 너랑 연락을 하게 돼서 나는 기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쓰냐면 미네볼라스 제니빈.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너를 귀찮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야. 미네볼라스.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미누르볼라스 달루티 알비. 나는 너한테 그냥 인사를 건네려고 할 뿐이야. 그냥 인사를 전하고 싶을 뿐이야. 찰 왜냐하면 미에스타스 앤 싱가포르. 왜냐하면 그냥 내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너한테 그냥 인사를 하려고 했을 뿐이야. 그리고 그냥 끝났어요. 저는 이 얘한테 그 답장이 올 거라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있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켰고, 그리고 네가 보이길래 나는 인사를 했어. 여기까지 끝이죠. 근데 바로 얘한테 연락이 왔어요. 와, 오늘 우리가 만났는데.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날 에스페란티스토들끼리 모임이 있었대요. 카페에서.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데. 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연의 일치죠. 이 사람들이 에스페란티스토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에스페란토를 주제로 하는 메시지가 저한테서 온 거예요. 얘는 그걸 받고 놀라기도 했겠거니와 아 얘가 미리 알았으면 왔을 텐데라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아직도 거기 있니? 내가 거기 가도 되니? 라고 했더니 아 지금 카페가 문을 닫아가지고 못 만난다 우리가. 그러면서 너 언제 싱가포르를 떠나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얘기가 이제 벌써 된 거죠. 얘는 나를 만나고 싶어 이미.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내가 언제 가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나 일요일 날 떠나. 지금 중단됐네요. 그죠? 다시 제가 연결할게요. 내가 일요일 날 떠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러면은 일요일 되기 전에 만나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토요일 날 만났어요. 토요일 날 만나서 그 서로 얘기하고
뭐 좋은 시간 나누고 그리고 찍은 사진이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 보여드린 것과 같이 이 아미쿠모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그 매체들은 그렇게 격식이 필요 없다. 이메일처럼 그냥 바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 하고 아, 그래서 만나면 된다. 다시 접속이 되고 있나요? 그렇죠. 네, 되고 있네요. 아,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 메신저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아, 근데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저처럼 이렇게 다 깔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필요한 것만 깔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아미쿠모나 페이스북을 연락하면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지금 텔레그램이거든요. 텔레그램은 또 카카오톡이랑 또 다른 또 그 메신저인데 네덜란드나 노르웨이나 이쪽에 텔레그램 굉장히 많이 써요. 북유럽 쪽에서 뭐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다 읽진 않겠지만 제가 이제 그 오슬로에 있는 키라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아가씨하고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이제 나눴던 대화인데 그 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맨 위에 지금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너는 어떤 아미쿠모보다 텔레그램을 더 많이 쓰지 않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아미쿠모 잘 안 쓰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아미쿠모 내가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근데 네가 텔레그램을 더 많이 쓰지 않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얘 텔레그램 계정도 제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난 텔레그램을 더 체크를 더 자주 하는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서로 편한 메신저의 종류를 정하고 그거 거기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해서 좀 더 자주 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뚜이 메사질로 이 메신저의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 이제 사람들과 방들이 있는데 이 중간에 파스포르타 세르보 있는 거 보이세요? 파스포르타 세르보? 예. 하나, 둘, 세 번째. 네. 텔레그램에 파스포르타 세르보 그 계정 그 그룹 있어요. 우리 그 단톡방처럼 카톡의 단톡방처럼 파스포르타 세르보의 단톡방이 텔레그램이 있어요. 이게 다른 메신저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는 텔레그램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여기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메시지를 막 주고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똑똑한 거예요. 파스포르타 세르보에서 메시지를 남겼더니 연락이 안 와. 왜냐하면 서로 자주 들어가서 체크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신에 파스포르타 세르보라는 그 단톡방을 만들면 여기서는 쉽게 체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제가 아까 전에 아이슬란드 사람들하고 이제 그 연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에스페란티스트한테 물어가지고 그럼 연결을 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파스포르타 세르보에 남겨가지고 니네 혹시 여기 그룹 중에 아이슬란드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트 아는 사람 있니? 라고 하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그 북유럽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 아이슬란드도 북유럽의 한 나라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혹여나 아이슬란드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살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아이슬란드 친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면은 여기다 이제 메시지 남겨가지고 나 여기 가입한 지 얼마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보기만 했는데 속칭 눈팅만 했는데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좀 물어볼게 그러면서 니네 혹시 아이슬란드에 있는 사람을 혹시 알고 있니?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메신저를 깔 수 있다. 깔아보셔라. 그리고 필요하면은 여기저기로 연락을 해가지고 좀 더 쉽고 빠르게 에스페란티스토랑 얘기를 나누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이제 왔는데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노르웨이에 지금 살은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되어 가요. 그래서 한국을 떠나 가지고 에스페란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코비드가 이 코로나가 나쁜 점이 굉장히 많지만 좋은 점은 이렇게 멀리서도 여러분과 함께 그 한국의 에스페란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사실 저는 그 한국에서보다는 좀 외국에서 좀 알려진 에스페란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게 에스페란토의 목적이기도 하고, 같은 민족끼리는 모국어를 쓰고 다른 민족을 만났을 때 그 에스페란토를 쓰라고 자메노프 박사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페란토를 하면서 한국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는 가지고 있는 역량을 10%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에스페란토의 진가는 여행을 하면서 외국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이 서로 다른 것을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배우고 또 거기에 그 여행지 가가지고 일반 여행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여행들을 하는 그런 묘미에 에스페란토로 여행하는 그런 맛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저는 에스페란토를 배워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고 또 저도 제가 맨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이게 뭐 에스페란토로 여행하자니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맨 처음에 에스페란토로 여행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에스페란토로 여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하는 여행이 일반 여행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게 여러분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뭐 그 이득도 이득이지만 금전적이지 않은 그런 이득들이 또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에스페란토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도 꼭 여행을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에스페란토 활동이 이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것을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세계의 에스페란티스트들한테 꾸준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에스페란토를 이용해가지고 여행하기가 더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열심히 에스페란토를 쓰면서 여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저를 아는 다른 세계의 에스페란티스트들을 만났을 때 너 헤로와니? 뭐 그랬을 때 나는 헤로와라. 난 얘랑도 뭐 여행도 같이 해봤고 뭐 얘가 나를 찾아와서 해봤고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과 연결고리가 제 스스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이제 에스페란토를 할 건데 그러면서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제가 여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에스페란티스트들이 굉장히 그 알려진 에스페란티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서길수 교수님, 혹은 뭐 서진수 교수님, 아니면 뭐 카라안, 뭐 이준기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의 얘기를 제가 계속 언급을 하면서 나도 이해 알아. 나 얘랑 이 사람이랑 같이 뭐 활동도 많이 해보고 뭐 에스페란토 뭐 대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연결고리를 만들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저거를 받아들이기가 되게 쉽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뢰를 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식으로 이 에스페란토에서 그 헤로우는 한국에서 온 친구지, 되게 괜찮은 친구지라는 그런 명성을 좀 되게 쌓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 이름을 파세요. 헤로 아니라고 해서 안다 그러면은 걸고 넘어지세요. 그래서 난 이런 헤로가 하는 수업에도 참여해봤고 뭐 이런 관계들이 있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그런 좋은 안주거리가 좋은 연결고리가 제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우리가 거리상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지냅니다. 저는 잘 지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스페란토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노르웨이 여기저기를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되게 노르웨이는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곳도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보이는 위에 이제 보이는 여기는 노르웨이 숲이에요. 노르웨이 숲. 그리고 이 사진도 제가 그냥 아이폰을 찍은 거예요. 뭐 전혀 보정하지 않고 그냥 찍은 건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고 여행하기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좀 비싸긴 한데 비싼 것만 빼면은 되게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이 트롬세라고 그 북쪽에 있는 도시에 제가 에스페란토 회장 여기 협회 회장 집을 찾아가지고 가스트기를 한 장면이고요. 그날 그 집에서 본 오로라예요. 제가 처음 태어나서 처음 본 오로라인데 이 분의 집에 가서 그 집에서 봤어요. 그리고 오로라라는 것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안 넘어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보고 싶다고 해서 항상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그 빛이기 때문에 빛이 없는 곳에 가서 봐야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러 막 그 지방 그 시골로 막 차를 타고 막 떠나요. 근데 도시에서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데 이런 곳에서 오로라를 봤다? 이거는 진짜 전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근데 운도 좋았고 그날 날씨도 되게 따라준 것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에스페란티스토들이 계속해서 수시로 제가 그 오로라를 못 봤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밖에 상황을 계속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해주고 오로라가 잘 보였을 때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여기 지금 오로라 떴어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본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사람들이 아빠블라 해요. 얼마나 사람들이 친절해. 그리고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 따뜻해. 이게 에스페란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 그렇게 믿거든요. 만약에 제가 호텔을 잡아가지고 갔으면 이런 식의 환대와 접대는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에스페란토가 그래서 되게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에스페란토를 이제 배우기를 하셨으니까 이거를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여행에서 진가가 발휘가 된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 사진은 저 지금 제 그 여자친구가 여기 같이 지금 이 수업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꼭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이 장면을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게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에스페란토 투요에 저랑 같이 같은 길을 걸으려고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또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이렇게 여러 좋은 경험을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전 제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를 꼭 전하고 싶고요. 여러분도 에스페란토를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여행을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끝으로 저는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고란당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2분이 나 있는데요. 네, 이제 13분 정도 남았으니까요. 남은 시간은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으로 가질게요. 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이 있습니다. 아미코모를 네, 지금 이제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애플을 깔아서. 거기에 언어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페란토도 있고 영어도 있고 뭐가 있는데 가령 제가 영어권에 관해서는 영어 친구를 만나고 싶고 에스페란토에서는 에스페란토를 만나고 싶다면 제가 에스페란토 노모가 따로 있고 뭐 잉글리시 네임이 따로 있고 이제 한국 이름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각 친구들에게 제가 불리워지는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그 등록을 할 때, 회원가입을 할 때, 이름을 다르게 등록을 각각 하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그건 없더라고요. 네. 아. 그런 방법은 없고, 카톡도 최근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그거를 멀티 아이디인가? 멀티 계정인가? 예, 그래가지고, 예, 이제 여러 가지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뭐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 따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아직 아미코모는 그런 게 없어요. 아, 그러면 지금 회원님은 네. 뭐 영어권도 네. 계시고 에스페란토어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그냥 한글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제 가장 보편적인 이름이니까 한글 이름으로 지금 등록하셔서 하고 사적으로 에스페란토 노모가 해로우다 이렇게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가입을 할 때 제가 한국 이름을 썼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자기 그 사용자 아이디 혹은 예예. 자기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랑은 상관없이 자기 예. 대화명을 바꿀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대화명이 저는 지금 해로우로 되어 있죠. 아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아미쿠무를 예. 에스페란티스토랑 연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영어로 그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저는 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아미쿠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지는 잘 몰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처음에 회원 등록할 때 자기 본명을 썼다고 가정을 하면 각 그 참부로에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용자명은 각 참부로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앱 안에서 자기 대화명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바꾼 대화명이 모든 참부로에 적용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궁금한 거 여쭤보십시오.
근데 혜로님, 그런데 우리가 가서 티지 할때그 집에서 나올 때요, 뭔가 좀그 그냥 나오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금 그 금전적으로 좀 하는 게 나을까요? 뭘 한다고요? 돈으로 조금 주는 걸로. 아, 예. 저는 돈을 줘본 적은 없는데, 돈을 준 적은 딱한번 있어요. 언제였냐면 쿠바 갔을 때, 저는 어차피 잔돈이 남았는데 쿠바에서밖에 못 쓰는 돈이었거든요. 근데 그 잔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 4천 원 정도 됐는데, 그게 이 사람들 한달 월급이래요. 네, 그래서 이게 나의 손 떠나서 이 사람 손으로 가면은 훨씬 더 가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돈을 주고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되게 고마워했고 그 사람 저 때문에 공항까지 왔는데 공항 올때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갈 때는 택시 타고 온 거예요. 저희 같이 갈 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격차를 느꼈겠어요. 그리고 쿠바는 그 화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인이 쓰는 화폐 쿡이라는 화폐가 있고, 그리고 현지인들이 쓰는 현지인의 화폐 쿱이라는 게 있어요. 쿱. 근데 현지인 어디 그 레스토랑에 가면은 외국인이 쓰는 화폐와 그 현지인이 쓰는 화폐가 똑같은 1대1의 비율로 받는데 그 가치는 외국인이 내는 돈이 10배가 더, 비싸요. 그러니까, 똑같이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내는 거는 외국인이 쓰는 3,000쿡인데, 그게, 이 사람들의 가치는 3만원인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은 3,000쿡을 내는데, 그거는 3,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3,000원을 이 사람한테 줬는데, 그 3,000원이, 그 외국인이 쓰는 3,000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3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사람도 고맙다 그러면 저한테 반대로 이제 체게바라가 그 그려져 있는 지폐를 줬는데 그거는 30원도 안 돼요. 우리나라 가치로. 근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가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체게바라가 이렇게 찍혀져 있는 그 지폐를 저한테 선물로 준 거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 기념품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좋은 교환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식의 화폐로 주는 선물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에스페란토요에서 그렇게 금전적인 이득을 생각하고 사람을 초대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올 때 그냥 나오기가 너무 좀 미안하고 그쪽에서 내가 뭐 밥도 여러 번 먹고 하니까 나올 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냥 한국적인. 선물은 물론 첫날 드렸죠. 예. 근데 참 이어 그냥 나오기가 참 그래요. 그래서 경험을 물어본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가스튀기를 이제 몇번 해봤어요. 많이 예전에. 그래서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저희 집을 거쳐갔는데,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어요. 물론 자기 기념품 같은 거 가져오거나, 즐거운 추억거리를 오시면 한국 정서가 그러잖아요. 밥 사주고 재워주고 선물 주고 제가 다 베풀어 주거든요. 한국 정서상 그렇죠. 그런데도 단한 번도 어떤 그런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렇게 다시 리페이가 된 적은 없었어. 예, 그건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선물로 충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 파스포르타 세르보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저술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그 여러 나라의 술을 한번 마셔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가능하다면 니네 동네에서 슈퍼에서 구할 수 있는 니네가 제일 자주 마시는 술을 한병 가져왔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술을 우리가 나눠 먹고 또 나도 한국 술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노르웨이에 있으니까 노르웨이 술을 같이 마실게. 그런 얘기를 적어놓은 게 있고 대신에 그 술의 가격이 만 원을 넘으면 안 돼. 우리나라 돈으로. 난 그러면 안 받을 거야. 라고 적어놓은 거 됐어요.
네, 에너님 오늘 강의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좀뭐그 에스페란토 좀 초보자인데 이런 강좌도 처음 참여해보고 오늘 뭐 줌으로지만 하여튼 처음 참여해보는데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알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고요. 앞으로 많은 어떤 그런 그 길들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그 이상한 나라 앨리스 같은 그런 그 에스페란토가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그냥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 벽에 뚫려 있는 구멍을 한번 들여다봤거든요. 들여다봤더니 그벽 너머에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에스페란토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하여튼 새로운 경험으로 우리가 되게 잘 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에너지, 뭐 동기를 또더 주시네요. 참 감사한 예, 프로그램이고 3시간 이렇게 연속으로 쫙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깊이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예, 좀 들을 수 아, 있는 예. 게 예, 좋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케이, 좀, 프레젠테이션 너무 잘 만들었네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약간 좀 질문해. 아쉬워요. 왜냐하면 글쓰기 이런 것도 좀 참석 좀 해드리고 막 여러 가지 얘기 나누고 싶은데 네. 글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는데 좀 제자랑만 한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일 끝에 사진 제일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걸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아우. 너무나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셔서, 아, 예, 감사합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느낌? 예, 선물 받은 느낌으로 오늘 이세 시간이 정말 홀라당 어떻게 간지 모르게 예, 지나갔어요. 다음에도 혹시 이런 기회가 된다면, 이제 기꺼이 조금 더긴 시간으로, 물론 시차가 있으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부탁인데, 조금 더 다양하고 조금 더, 예, 갖고 계신 것을 나누어 주시면, 예, 정말로 여러분에게 나눠주는 큰 선물을 뭉텅이째 그냥 주고 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